낮술을 먹고 와가지고. 아, 예, 아유, 안녕하세요. 낮술을 먹으니까 이뻐 보이시네. 갑자기 여자로 보이네. 술 먹어서 잘 모르겠는데, 우리 닭강님이 더 이쁜가. 안녕하세요. 야동몽기의 이벤트는 생화 같은 조화. 멋있다, 멋있다. 백수 노총각. 잘 나오나? 자, 안녕하세요. 백수노 총각입니다. 오늘 참나님, 닭강님, 그리고 아카미님 총 6명이 청주에서 저녁 식사가 있어요. 지금 오송역으로 닭강님하고 참나님 오신다고 해서 지금 픽업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시고 개맛있는 더덕정식을 먹으러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에서 청주까지 와주시고 너무너무 감사하죠. 지금 시간이 얼추 돼서 부지런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자, 출발할게요. 너무 감사하죠. 그래도 서울에서 인천에서 오는 게 사실 쉽지만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주님과 시봉이 보러 청주까지 오신다고 하니까 아,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어떻게 하면 이분들에게 재미난 웃음과 감동을 드릴 수 있는지 그게 고민이 됩니다. 벗으라면 벗을 수도 있긴 한데 몸이 좀 더러워서 보여주면 도망갈까봐, 아니 신고할까봐 차마 이 젊은 총각의 어떤 몸을 보여줄 수는 없고, 어떻게 하면 그 세 분께 즐거운 웃음을 드릴까 고민이네, 고민이야. 자, 오송역에 도착했습니다. 어디에 계신 거지? 연착이 된 건지 도착할 시간이 됐는데 아직 안 오신 것 같아요. 어디 계시는 거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 들고 오시는 거예요? 점주님 드리기로 한 거. 점주님 드리려고? 홍삼. 아, 홍삼 네. 갖고 오셨어요? 네. 오늘 머리 하고 오셨어요? 아니요, 그냥 머리띠 하고 왔는데. 머리도 한 것 같은데? 머리 안 했는데. 아, 미용실 갔다 오신 거 아니에요? 미용실 안 갔는데요. 안 나에게 잘 보이고 싶어 강남 미용실을 다녀왔지만 아니라 빡빡 우기고 거짓말하는 닭강, 그리고 나타난 참나. 안녕하세요, 은희. 엄청 빨리 와. 안녕하세요. 빨리 와요. 예. 오늘은 엄청 영하신 것 같은데. 또 예예예. 아, 예. 그리고 젊은 남자 품에 안긴 58세 참나. 오늘은 나 말 조금만 할게. 아, 댓글이요? 사람들이 몰상시켜가지고 그런 거지 뭐. 나 오늘 조금만 할게. 얼마 전 서울 간장게장 투어 영상에서 말이 많다는 이유로 닭강님의 팬에게 들어당한 참나. 시간이 남겠다 좀. 수다를 떨어야지. 수다 떠는 거 찍지 마. 왜요? 이 카메라 키워놓으면 나 말 안 할 거야. 잘 지냈어요, 닭강님? 네. 시간 너무 빨리 간다. 그쵸, 나 슬퍼. 나 목소리도 갔어, 지금. 우리 전라도 사람들 목소리 크거든. 얘기하느라고. 그리고 나 지금 목이한테 뜯겨가지고 온 얼굴이 지금 장난이 아니야. 목이요? 응. 목이한테 뜯겨. 화장으로 떡 칠했어. 요요요요요 막 거기. 모기가 내 피를 사랑하네. 뱀파이어 출신이니까. 약 20분 차량 이동하여 식사 자리에 도착했고 끊임없는 여성들이 수다는 계속되었다. 이제 가파른 오르막길을 올라 식당 안으로 향하는 우리들. 고급스러움이 느껴지는 식당 인테리어. 이른 저녁 식사로 어렵지 않게 예약이 가능했다. 켰네. 닭강님 말씀 좀. 아니 괜찮아요. 또 테러 당할까 쫄아 있는 참나. 여러 번 나와서 예뻐해 주시는 거예요. 나가 공공이 적이 됐어. 아 무슨 말씀? 왜냐 왜 공공이 적이 됐어? 그러니까 너무 이거 너무. 왜냐하면 제가 방송에 나갔을 때 말을 하도 많이 해서 그런 거에 비하면. 어른 앞에서 조용하니까 그게 또 그 사람들이 봤을 때 예뻐 보였나 봐요. 오늘의 주인공 야동봉기 점주님의 등장. 그리고 덥석 안아버린다. 살 좀 찐 것 같은데요? 아니. 점주님 옷 사셨어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유, 예. 왜? 머리도 하고 오셨네? 머리 왜 하신 거예요? 아니 찬나님 오다 그래야지. 돈 내고 올게. 아니 점자님 앉으세요. 돈 내고 올게. 혹시라도 다른 사람이 계산할까 주문 전 선불 계산해 버리는 야동몽기. 선불 계산은 점주님의 스타일이며
철학이다. 얼굴 팩했어? 광채가 나네? 제가 광채가 난다면? 어? 이쁘네? 어? 광채가 나네? 잘 모르겠네. 아니 이거 이렇게 온 거 한 2박 3일은 있다가 이제 그냥 간단 말이야. 오빠가 책임져. 2박 3일 나 재밌게 해줄 거야. 여자네 지갑도 샀어요? 구찌 어디 샀어요? 이거? 아 이거 80만원짜리 뿐이야. 어디 샀어요? 왜 그래? 아니 근데 저번에 서울에 올라오셔서 나 맛있는 거 사서 여기 와서 내가 내려 하는데 들어오자마자 돈부터 팍. 그거는 우리가 자리야. 내가 아, 자리야. 그래? 진짜. 어. 누가 내면은 취소시켜버리고 내가 그냥 짱 내지. 신발 신는데 한 2시간 걸리고 우리는 체질이 그런 체질이 아니라. 아, 오빠 나 그 얘기가 아, 생각난다. 비디오에 네. 이제 밥 다 먹고 나서 돈 내다 우르르 나간다. 혼자 이거 막혀서 이게 신발하고 있더라. 어머. 아니 왜 작가님이에요? 나 내가 하는 아니 언니 그러면 저 속상해요. 어? 계산했어요. 했어요 나. 했어요 계산했어요.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계산했어요. 화장실 간다더니 아. 화장실 자주 가 그랬지. 근데 누님이 오늘 쏜다고 한 거 아니었어요? 아니 나 얻어먹어 왔는데? 나 돈이 없어. 나 아들 가구비 내야 되잖아. 아, 이놈의 아들 새끼들 도움이 안 되네. 이 자식. 우르륵 나가는데 나 혼자 약간 감 어떻게 이렇게 느리느리. 그리고 시봉이의 등장. 또다시 덥석하는 참나. 제가 낮술을 먹고 와가지고. 아 예, 아 안녕하세요. 낮술을 먹으니까 이뻐 보이시네요. 아니 그러면 평상시에 안 이뻤다는 거예요, 닭강님? 저기 갑자기 여자로 보이네. 닭강님. 오로지 여성에게만 관심을 갖는 시봉이. 회사 회식임에도 불구하고 잠시 시간 내 인사하러 들린 것이다. 그리고 죄송한 마음에. 밥값을 계산하려 했지만 야동몽기 점주님께서 선빵을 쳤던 것이고 나의 이간질로 갈라섰던 시봉이와 야동몽기 점주님. 우리 점주님은 또 나 때문에 삐져가지고 감나무 다 죽었다며. 그렇게 하라고 시키더라고. 다 죽었어? 아니면 살았어? 살았지. 봐봐. 이거 그 누가 사기꾼이요? 그래. 얘가 시킨 거예요. 기봉 씨를 안 보려고 그랬잖아. 네 말 듣고 인마. 그것 때문에 안 보려고 그런 게 아니라 요즘 좀 유튜브가 또 나한테 집중이 됐잖아요. 좀 삐지신 게 안 오니까. 내가 사람을 이렇게 시킨다니까. 사장님 올해 빼빼로 데이는 잊지 말고 빼빼로 사드리세요. 그러니까. 작년에 내가 했거든. 돈 쓰기 싫어 빼빼로를 인기하는 참나. 기에 밀린 닭강은 아무 대응도 하지 못한 채 당하고 있었다. 그리고 주문한 도덕정식과 지각생의 등장. 연예인 보듯 신기하게 시봉이를 보는 놀란 아카미. 그렇게 여섯 명 모두가 충북 청주에 모였다. 아 어떡해. 오빠 살 빠졌네? 아니야. 왜 살 빠졌어? 술 먹어서 잘 모르겠는데 닭강이 더 이쁜가. 그렇게 시봉이는 외모 평가와 함께 자리를 떠난다. 여기는 맛있게 드시고 제가 계산할 거니까. 아니 계산 다 했어요. 누가 했어? 점주님 나 했어요. 오자마자 했어요. 얘기했어 네가? 아 얘기 안 했죠. 사실은 이랬다. 형님은 간만에 하는 직원들과의 회식으로 이곳 구독자와의 만남 참석이 불가해 잠시 시간을 냈고 나를 좋아해주고 응원해주는 구독자분께 감사의 인사와 함께 밥값을 계산해주기 위해 찾은 것이다. 그렇게 점주님의 계산으로 시봉이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고 시봉이는 그렇게 회식 장소로 떠났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일을 제쳐두고 청주 멤버를 보기 위해 서울 닭강, 인천 아카미, 그리고 멀리 전남 순천에서 방문해준 참나누님. 많이 힘들고 지쳤었다. 42살 처먹고 인생 뭐같이 산다고 비판과 비난하는 사람들. 댓글에 신경 쓰지 않고 꿋꿋하게 밀고 나가려 했지만 생각처럼 쉽지 않았다. 목표를 이루지 못한 채 유튜브를 포기해야 하나? 라는 생각 속에 하루하루가 고통스럽고 괴로웠지만 날 응원해주는 많은 구독자와 내 체면을 살려준 시봉이 형님과 야동몽기 점주님이 계시기에 다시 한번 정신줄 꽉 잡고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시작하려 한다. 그리고 MSG 쳐도 너무 친
점주님의 과거 연애 경험에 대한 말씀이 있었다. 참나님 그 나이 때나 뭐 내내 때나 비슷하지만 그때는 뭐 야 따로 와. 그럼 여자가 그냥 따로 왔어. 어? 진짜라니까요. 근데 지금은 안 그러자. 지금 저기 탁광님한테 따로 와 그럼 미친. 그럴 거란 말? 아이고. 그전에는 진짜 이렇게 순정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순정. 야, 너 나 좋아해? 따로 와. 그럼 따로 왔다. 그리고 성교육. 우리 아들들도 여자가 없어. 내가 이제 진지하게 내 이름다가 지금 여자 좀 사귀어봐. 니들이 어디가 못났냐? 지금 신경 좀 써라. 그랬더니 큰 놈이 아빠 저 있어요 그래. 오~ 오, 축하해. 저기 다른 건 다 해도 임신은 시키지 말아라. 할아버지 될 나이는 아직 아니다. 아니죠. 저기 지금 학생이니까. 막내 너는 어때요? 그랬더니 아 저도 있대. 그래요? 사진 있어? 줘봐. 오 괜찮으네. 야 저기 절대 임신 시키면 안 된다. 피임법 모르면 아빠한테 알려달라고 그래. 까놓고 얘기했어요 나는 까놓고. 모르면 얘기하자. 남자 같지 않아. 그렇게 우린 식사를 마무리하고 2차로 이동하기로 한다. 남이 보면 불륜처럼 느껴지는 야동몽기와 참나 그리고 동성애자 같은 아카미와 닭강. 그렇게 모두를 모시고 근처 커피숍으로 향한다. 힘들고 지친 나를 응원해 주기 위해 많은 분들이 이곳 청주에 모였다. 많게는 2년 그리고 6개월 된 구독자분들이며 소소한 일상의 대화 속에 그런 시간은 우리의 소중한 추억이 되고 있었다. 28년 전 남편에게 꽃을 받고 그 후로 꽃을 받아본 적 없다는 참나님의 말씀에 야동몽기 점주님은 벌떡 일어나 감동의 이벤트를 준비했다. 야동몽기의 이벤트는 생화 같은 조화. 멋있다 멋있다. 향이 너무 좋아. 조화 아니에요? 뭐? 향이 너무 좋대잖아. 이 향이 취할 것 같아. 점주님의 집요한 집착과 작업은 계속되었고 참나님은 가족을 지키기 위해 가족사진으로 방어를 했다. 그렇게 행복한 가정의 모습에 실망한 야동몽기 점주님은 마음의 상처를 입은 채 만남은 조기 종료됐다. 이거 뭘 잘 먹어요. 진짜 오늘 너무 감사한 날이에요. 또 왜들 일하시네 또. 하시는 거 나는 언제 밥을 한번 사보나? 아 못 사지. 못 사지. 영원히 못 사? 네, 영원히 못 사지. 큰일 나지. 사먹는 거. 맞아. 아, 그러니까 절대 사면 안 되지. 알았어, 오빠. 커피는 사도 돼? 커피는? 커피는 저기 백로한테 일단 결제를 맡고 와줬어.